안녕하세요. 오늘입니다. 제가 집 정리하면서 거의 포기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멀티탭들 선들이거든요. 아파트가 오래된 데다가 구조도 특이하고 선이 없어요. 꽂을 데가. 거실에 2개, 주방에 2개가 있는데 가로질러서 선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. 이 멀티탭도 저쪽 한몇 메다 옆에 떨어진 거실에서 지금 선을 끌어온 건데 이렇게밖에 못 쓰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 채널을 보고 조금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하면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선이 또 뻗어서 저쪽으로 갔어요. 얘를 또 주방에 있는 작은 가전제품을 꽂아서 쓰고 있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하네요. 전선 좀 정리하려고 여기 사이클 자전거 있는 거를 잠깐 뺐거든요. 밑에 매트도 먼지가 너무 많고 해서 한번 씻느라고 뺐는데, 아, 또 이렇게 빈 공간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. 이거는 다른 데 들어있던 양면 테이프인데 쓸 일이 없으니까 활용을 하려고 해요. 아유, 자꾸 떨어져. 여기를 이렇게 정리했는데, 이렇게 덜렁거리고, 자꾸 움직이니까 밑에 붙여서 고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큰거두 개를 붙였는데, 나중에 안 떨어질 것 같아서 반으로 잘라서 두 개를 붙였어요. 충분합니다. 여기는 진짜 책상 위고 아래고 간에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. 책상 뒤도 이렇게 난리인데요. 도대체 뭐가 뭔 선인지 모르니까 정리하기가 조금 어렵겠어요. 우선 이렇게 비슷한 선끼리 정리는 해뒀고요. 콘센트 위치를 멀티탭 위치를 먼저 정해야 될것 같은데 안 보이는 오른쪽 위주로 해가지고 선 정리하고 있고요. 콘센트는 그냥 여기다가 고정해서 네, 튼튼합니다. 여기다가 이쪽으로 다 몰아서 눈에 덜 띄게 할 거예요. 일단 바닥에 있던 선들을 다 위로 올렸고요. 이쪽 옆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. 늘어져 있는 애들하고 저기 위에 막 복잡한 선들도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평상시에 쓰는 것만 꽂아 놓으려고요. 쓸때 이렇게 꼽아서 쓰면 되겠죠? 전압을 뭐 맞춰준다 그런 거였거든요. 잘 맞나 봅니다. 해서 전선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. 전선 정리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멀티탭들이 많이 나왔어요. 새로 멀티탭을 좀긴걸 사서 했다면 좀더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곳도 있긴 했는데 새로 사고 싶지는 않았고 되도록이면 멀티탭을 조금 줄여서
약간 선이 짧은 곳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멀티탭과 주방에 있던 멀티탭 걸어놓던 뭐 철망 이렇게 비워냈고요. 이 철망 같은 경우에는 며칠 동안 뭐 쓸 곳이 있나 한참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그냥 비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깨끗한 멀티탭 두 개는 남겨두고요. 오래되고 때가 많이 낀 멀티탭 두 개와 철망은 비우기 바구니에 넣을 거예요. 전선 정리한다고 테이프 같은 것들, 벨크로 이런 거를 좀 샀었는데요.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해요. 우선 벨크로 테이프를 두 가지 색상을 샀거든요. 한쪽 면만 되는 게 아니고 양면 벨크로예요. 한쪽은 부드러운 면, 한쪽은 껄끄러운 면 이렇게 해서 그냥 감아서 전선 정리할 때 붙일 때 유용했고요. 색상이 굉장히 다양했는데 제 생각에는 흰색, 검정 두 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샀는데 유용하게 잘 사용을 했고 가격은 개당 뭐 4천 얼마 정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쓰고 지금 이 정도가 남았고요. 이거는 다른 분 채널에서 보고 찾았는데 근데 접착력이 생각보다 이렇게 좀 넓게 붙이지 않으면은 그렇게 센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선 해놨던 게 좀 떨어지기도 해서 여러 개를 붙이거나 좀 가벼운 거 고정할 때 좋았던 것 같고 얘는 무슨 섬유 테이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얘는 접착 자국이 잘 남지 않는데 냉장고 같은 거 왜 새거 사면 포장돼 있을 때 이런 테이프 붙어 있잖아요. 그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태어나서 써본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양면 테이프였어요. 기존에도 뭐 강력 테이프 쓰긴 했었는데 요번에 이걸 사용을 해보니까 멀티탭 6구짜리에 코드 다 꽂아서 선 무게까지 하면 꽤 무겁거든요. 근데 그런 것도 3개 정도만 잘라서 붙이면 강력하게 끄떡없이 붙어 있습니다. 대신 이제 뭐 벽지나 떼기 힘든 곳에다가 좀 자국이 남으면 안 되는 곳에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정말 강력해요. 뭔가 강력하게 붙여야 될게 있을 때는 요거를 사시면 될것 같고요.